야, 니 입만 있으냐? 응?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거는 위아래를 구분할 줄 알기 때문이야. 응? 만난 반찬이 밥상했으면 어른 보고 먼저 좀 잡숴보세요. 그런 다음에 어린 니가 젓가락에 가는 게 순서란 말이야. 알았어요. 이거 드실래요? 안 드실 거죠? 그럼 제가 먹을게요. 아이고, 요즘 세상 참 어른은 찬밥이고 애들이 상전이라더니. 야, 너는 왜 밥을 그렇게 버겁게 먹어? 밥 먹고 집에 가서 옷갈아입고 와. 비싼 방세 내고 왜 빈방울 놀리냐? 친구 연락 기다려요. 연락 오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집에 가서 한숨 자고 목욕하고 그러고 와. 애숙 언니, 내가 옷 빌려줄까? 그럴래? 솔 아줌마, 한여사 바람났다? 정말이에요, 바람났어요. 남자 만나요. 야, 쟤나마. 이 손 아줌마 안 그래도 골이 무지 아픈 사람이야. 너희 집 가정사까지 나한테 말할 거 없어. 가정사가 뭐예요? 쟤나마, 너 너희 집에 안 갈래? 야, 이재나, 너 우리 마담 아줌마 괴롭히지 말고, 응? 너 밥 다 먹으면 집에 가. 누나, 누나 이름이 뭐야? 너 알 거 없어. 누나 이름이 뭐야? 아, 알 거 없어. 조금만 안 나빠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거기 김 박사님 댁이죠? 아닌데요. 거기 소아과 하시는 김 박사님 댁 아닙니까? 아니에요. 김 박사님 계시면 좀 바꿔주세요. 이봐요, 아저씨. 내가 없다고 몇 번을 말해요. 김 박사님 없어요. 아이, 글쎄 김 박사 놈인지 님인지 그런 사람 없다고요. 대신에 이 박사, 손 박사, 정 박사라는 술 박사라는 여럿이 있으니까 생각나면 오세요. 끊어요.